대한예술계 장로의 백석총회의 제42회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총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들을 종합해봤습니다. 대한예술교 장로회 여성 평신도 리더십이 교체됐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84회 총회를 열고 제주 영락교회 김미순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 이슈를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술교 장로회 합동과 고신총회에서 논의할 안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4회 총회 임원후보 정견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임원후보자들은 총회 회복을 강조하면서 최선을 다해 총회를 섬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